퍼지는 소박하고 진한 고향의 맛. 이 맛을 혼자 느끼니 넌? 이 맛은 영수야 밥 먹어라 이 나트 맛 아닌가? 찰수인가? 예, 예 영수야 예 영수네요 그게 언제 찼습니까? 아 맞다 아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아 배부른데 자꾸 망각해요 네. 여기 차트 있거든요 언니 그게 초원 있고요 말 다닐 수 있는 곳 아세요? 어딘지 말? 다들 아시려나? 안성농장 아닌가요? 여기 그 어디지? 여기 예, 안성농원이 안성농원 어 여기 안성농원 같은데? 여기 말도 탈 수 있고요 보기 좋은 곳이 진짜 있나 봐요 자 드디어 그럴싸한 단서 발견 안성에서 가장 큰 목장이었다는 한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! 하나 둘 셋 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 나무 걸리는 거 보니까 저 나무 앞에 있다 오 맞네 미루나무의 개수와 길의 모양까지 일치 거기 어디? 여기 넓은 초원과 멀리 보이는 미루나무 지평선까지 뻗은 사이길까지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촬영지가 되었는데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도 볼 수 있으니 호밀이 자라나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푸른 초원의 모습을 네. 가을에는 수확구의 누런 벌판을 오. 겨울에는 눈과 어우러진 진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은갱이의 드라마 따라잡기 레디 액션 말이 없어요 윤리씨 흉내를 내야 되는데 말 어딨지? 말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말이 안 나온다 오! 말이다! 우와! 혹시 얘도 예. 타볼 수 있어요? 네, 여기 트랙 안에서 보시면은 트랙 안에서 타보실 수 있어요 여기 트랙 안에서만 탈 수 있어요? 네, 트랙 안에서만 탈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촬영지에서 한번 타봐야 되는데 저 초원에는 안 되나요? 네, 예, 밖으로 나가시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자, 한 번만 더! 한 번 더! 몰라!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?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태워 그렇지! 응갱이를 태울 사명감을 띠고 위풍당당 등장한 이름하여 알타냥? 알타냥 드디어 말에 올라탄 응갱이 아니 근데 아 말이랑 교관님 생각은 좀 해줘라 아, 교관님도 같이 뛰세요 좋습니다 말이 힘들죠 얘가 말을 잃었고 말을 잃었고 말이 많은 넌 말이 많어 시무룩해요 네가 참 고생이 많어 그렇게 교관님과 말의 값진 희생으로 어렵사리 얻어낸 장면 자 어때요 비슷한가요? 드라마 따라잡기에 성공 그리고 보너스 많이 닮지도 않았는데 바보같이 많이 닮지도 않았는데 정말 안 닮았어요 저런 연기는 안 되겠다 은개다 낙농 시범 목장에서 체험 농장으로 바뀐 이곳은 승마 동물 먹이주기,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가족 나들이로 안성맞춤 저 인기 진짜 많은데요? 오, 저게 뭐야? 연 날리시는 건가? 어, 근데 바닥에서 뭐 하시는 거야? 거대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? 다들 땅속 보물이라도 찾으시나? 진짜 열심히 뭘 하시는데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냉이 키고 있어요 냉이요? 이곳에서의 봄철 최고 인기 체험은 바로 냉이 캐기 냉이죠 어떻게 캐기요?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뿌리가 다 나와요 어른들에게는 시골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선사해주는데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우와 이거 재배니 캐서 그냥 집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? 네, 1일 봉지 하나로 가져갈 수 있대요 은갱아, 가져갈 수 있다니 부지런히 캐! 어여, 캐 아, 시장 가서 팔거나 아니야, 파는 것보다 내가 먹어야겠다 몸에 좋다니까 징그러운 봄 소식 따라 떠난 유쾌한 안성 여행 지금까지 거기가 어디였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다른 사람들의 추억이 쌓여있는 곳에 내가 가서 내 추억을 얹어놓고 오는 거. 근데 뭐 안성이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뭐.